안녕하세요. 배우업소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네, 지난 시간까지 열차, 택시,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택시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봤었죠. 자, 과제로 냈던 문장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주소로 가주세요. To this address, please. 두 번째,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혹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이었던 가는 길에 잠시 ATM 혹은 현금 인출기에 드릴 수 있나요? Can we stop by an ATM? 혹은 cash machine on the way? 공항까지 정액 요금으로 갈 수 있나요? Do you have a flat rate fare to the airport? 자, 마지막 문장이었던 조금 서둘러 주세요. Please hurry 혹은 hurry pleas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숙소 관련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숙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소 입실, 숙소 체크인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표현들을 학습하게 될지 다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숙소 입실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해외여행 갈 때 보통은 숙소를 다 예약, 영어로는 reservation 하고 가죠. 여러분들이 예약한 숙소를 찾아가서 입실을 해야 해요. 이 경우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저는 행동하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행동. 다 같이 말해볼까요? 저는 행동하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행동. I would를 줄여 I'd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활용하여 저는 입실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봅시다. 입실하다가 영어로는 check-in이니까 I would like to check in. 다시 한번 I would like to check in 혹은 줄여서 I would like to check in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이때 필요한 표현인 나는 이름으로 된 예약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reservation under 이름 혹은 저는 이름으로 예약을 만들었어요. I made a reservation under 이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수빈의 예약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해보자면 I have a reservation under Subin. 혹은 저는 수빈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I made a reservation under Subi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실하실 위한 절차를 다 거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입실 전 숙소 이용에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몇 시인가요? 몇 시, what time이다, is 대상. What time is 대상? 대상은 주어 앞에 is 비동사가 놓여 의문문이 형성되었어요. What time is 대상? 조식, breakfast는 몇 시에 먹을 수 있나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What time is breakfast? What time is breakfas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행동하나요? Do 혹은 does, 대상 행동. 여기서 do와 does를 선택하는 기준은 대상의 개수에 있습니다. 대상이 나, 너, 여러 개가 아닌 그 남자, 그 여자, 그 경찰, 고양이와 같이 제3의 단수, 즉 하나일 때는 do가 아닌 does를 선택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do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방에 와이파이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그 방은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 방, 저도 여러분도 아닌 다른 한 개의 대상이므로 네, does를 활용하여 Does the room have Wi-Fi? 다시 한번 Does the room have Wi-Fi?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추가 요금이 있나요? 있다라는 표현 There is, there are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하는 대상이 한 개이면 단수 비동사인 is를 존재하는 대상이 여러 개 복수이면
복수 비동사인 are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있다는 there is 혹은 are 대상이므로 있나요? 라고 묻는 의문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끌어와 is there 혹은 are there 대상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추가 요금이 있나요? Is there an extra charge? 대상을 위해서 for 대상 이를 한꺼번에 말하자면 대상을 위한 대상을 이용하는 데 추가 요금이 있어요. Is there an extra charge for 대상? 다시 한번 Is there an extra charge for 대상?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와이파이 이용하는데 추가 요금이 있어요. Is there an extra charge for Wi-Fi? 조식을 이용하는데 추가 요금이 있어요. Is there an extra charge for breakfast?와 같이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번 주 핵심 문법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는 있는가가 붙는 주어의 수와 동사를 매칭시켜서 쓰는데요. be라는 동사가 I라는 주어를 만나면 I am, you를 만나면 you are, he 혹은 she, it, 즉 제3의 한 개인 단수 주어를 만나면 is로 바뀌는 것처럼요. 이처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작의 동사를 활용할 때에도 그 주어의 수를 고려하여 그에 맞춰 동사를 변형시켜줘야 하는데요. 이게 비동사보다는 간단합니다. 비동사는 am, is, are를 수에 따라 선택했다면 동작을 나타내는 놀다, 노래하다와 같은 일반 동사를 활용할 때에는 주어가 제3의 한 개, 즉 단수의 주어일 경우에만 동사의 변화를 주면 되겠습니다. 방법은요, 동사 끝에 s를 붙여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의 경우 당신, 너는 1인칭, 나 다음에 중요하다 하여 2인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you drink coffee every morning처럼 동사의 변화가 없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처럼 주어가 나도, 여러분도 아닌 제3의 한 명일 경우에는 s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처럼 drink 동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인 경우에도 제3인칭 단수 주어인 경우 두 뒤에 더 수를 붙여 주어와 수를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나요? Do you drink coffee?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나요? Does she drink coffee?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 주어가 she인데도 drinks가 아닌 drink가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두가 이 s를 대신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주어는 s가 빠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숙소 입실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숙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그럼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take care. Bye bye.